안녕, 누가 지금까지입니다. 오늘은 원더풀 3 3개의 기적입니다. 다 보여줄게요. 차차차. 이게 너무 크네요. 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여기네요.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9장. 마태는 일을 잘했어요. 또 마태는 자신이 원하는 돈이라면 모두 가졌어요. 또 마태는 자신이 원하는 돈이라면 모두 가졌어요. 마태는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걷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이에요. 마태는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걷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마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걸때 나라에 진짜로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남는 돈을 가로채거든요. 마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루는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러 오셨어요. 마태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로 와서 너를 위해 일해라.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것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키는 대로 할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마태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면 마태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자 마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었어요. 그리네요. 다 읽어줄까요? 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좀 봐.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을 따르던 마태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베드로가 안드레 형제 야고보 고바 요한 한년 형제도
영재도 따라갔어요. 비빔과 밥을 로메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토마과 알페오의 아디야고 15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한 가루 유다녀 예수님이 따라갔답니다. 나랑 같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어요. 배에 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좋았어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었어요. 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자꾸자꾸 더 세져 불었어요. 배가 물 위에서 아래 위로 마구 흔들었어요.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였어요. 배가 기지개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졌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배가 물이 속에 빠지려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깨우며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찬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령했어요. 그만 멈추어라. 바람은 혼내줬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쳐졌어요. 아래 위로 높게 치던 파도도 멈추었어요. 배도 아래 위로 마구 흔들렸던 것도 멈추었어요. 봤어?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물었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끝이네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즈 이거 준비할 테서요. 재밌으면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